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몸을 좌우로 또 앞뒤로 움직이면서 자기에게 편안한 자세를 찾아 보십시오. 뒷좌복의 높이를 자기가 편안한 만큼 맞추어서 앉아 보세요. 어깨도 천천히 풀어 주십시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시고, 몸의 긴장을 풀어 보십시오. 이제 눈을 감고 세상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홀로 머물러 보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안정이 되는 상태에서 호흡으로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호흡으로 마음을 기울일 때 일어나는 호흡에 대한 통제하고 싶은 마음, 바라는 마음과 같은 탐욕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세요. 또한 호흡에 대해서 일어나는 성냄, 불만족,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편안하게 마음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이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호흡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호흡은 숨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고 숨은 몸의 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쉬어집니다. 숨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알기만 하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제 스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행을 마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았을 때 한번 반조를 해보십시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주로 내용이 그릇된 사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릇된 사유를 할 경우에는 그냥 생각에 휩쓸려서 그 생각이 그냥 사유의 형식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사유의 그 근원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있을 때는 그 생각에 휩쓸리게 될뿐 바른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서 탐욕과 성냄이 좀 가라앉은 마음으로 반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 수행에 대해서 반조를 해보아도 좋고, 평소에 자기한테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번뇌들에 대해서 반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반조를 할 때에는 그냥 생각을 하면 평소에 자기가 생각을 하던 방식, 자기 견해에 따라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견해에 대한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고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반조를 해나가도록 합니다. 자기에게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번뇌가 어떤 것인지 법으로서 정확하게 환원을 해보고 또그법 밑에는 어떠한 욕망들이 숨겨져 있는지, 어떠한 욕망들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들을 일으킨 어리석음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봅니다. 무상고 무아 중에 어떤 어리석음이 두드러지게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반조해 보는 것은 번뇌를 버리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상고 무아의 그 어리석음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 욕망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반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것과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양상입니다. 그냥 생각에 휘말리고 그냥 사유의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억을 통해서 부처님의 바른 견해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반조를 하다 보면 자꾸 엇길로 새나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른 견해에 따른 반조를 해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반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